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시예요. 제 이름은 채린이에요. 저는 하하하, 처음 나왔답니다. 제 친구예요. 와, 저기 무서운 드래곤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드래곤 맞아요? 괴물인데. 요괴 같은 건가? 여기야. 내가 하는 거 알려줄게, 먼저. 에? 존댓말을 갑자기 어색하게. 이렇게 하면 왼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갈수 있죠. 아무 아주 데나 갈수 있어요. 간단하네요. 근데 밑으로 하는 건 없나요? 밑으로? 이렇게. 아하. 그냥 손가락으로 아래로 내리면 돼. 오이씨, 아이고. 아, 어떡해요. 여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깜짝이야. 여기 오면 모든 괴물이 따라와. 저는 얘를 블루요괴라고 불러요. 불러 여기. 어, 오씨. 아이고, 죽을 뻔했네. 빨리 죽었네요. 죽었는데.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따보겠습니다. 런어게인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건 몰랐다.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대충 한 번씩 리바이즈를 해보고, 이건 옆으로 가는 거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오이. 아래로도 갈수 있죠. 아래로도 갈수 있대요. 얀. 근데 왜 존댓말을 쓰나요? 존댓말 써야 된다 하지 않았나요? 엥? 좀 어색하긴 하지만. 존댓말 쓰라고 한 적은 없는데. 여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건 처음이라서 제가 너무 어색해서 그런데 지금 완전히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죽을 것 같은 느낌 알죠? 후끈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 나 했는데. 그래도 당신보단 좀더 오래 간것 같은? 당신이란요, 그레이스예요, 제 이름은. 그레이스, 이름부터 외우세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알겠어요. 근데 뭐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리지? 너무 늦게 달리는 것 있잖아요. 저는 같은데? 돈을 모아서 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사고 싶어요? 캐릭터를 사고 싶어요. 여자 캐릭터죠? 인형 소녀라는 와, 뭔가 이름만 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다 남잔데 한 명만, 인형 소녀만, 뭐지, 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너긴 왜 이렇게 잘 부서질까? 근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번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부딪히면요? 예를 들어서 살짝 부딪혀서 요괴가 따라오게 됐잖아요, 블루 요괴가. 네. 두번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블루 요괴가 있을 때, 한번더 부딪히면, 잡혀요. 놀이기구다. 놀이기구를 타면 뭐가 좋아요? 되도록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요. 오, 좋네요. 전 근데 다이아몬드보다는 그게 좋다는 사실. 어,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돈이 좋다면서 왜 다이아몬드를? 몰라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인형 소녀 살때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하냐고요? 몰라요. 다른 나라 갈 거예요. 다크 포레스트. 오. 다이아몬드. 아이고, 망했네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친구를 완전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호잇!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죽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망할 뻔하십니다. 망할 뻔하십니다. 이게 템플런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템플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서브웨이 셀프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서브웨이 셀프랑 비슷해요. 왜요?
여기 부딪혀서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아니요. 그러면 부딪히죠, 당연히. 그럼 옆으로는 어떻게 가요? 옆으로 이렇게요. 에, 뭐예요? 봐봐요. 인형 소녀가 얘예요. 아, 제일 예쁘네요. 남자보단 예쁘죠? 예, 이렇게밖에 없어요. 플레이로 가십시오. 이름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알려줘요? 네. 이 친구 이름은 채린이라고 해요. 유튜브 찍어서 올린 적 있나요? 아, 한 번이요. 뭐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춤춘거 찍었어요. 누가 올렸어요? 유튜브? 선생님이 올렸어요. 아,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게 아니네요. 네. 근데 공통제로 찍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하은 친구, 저는 여기 지금 처음 와서 그런데 저는 하은이가 아닌데요. 아, 그레이스 친구. 자꾸 제 친구 하은이가 생각나네요. 하은이라는 얘도 이런 거 찍나요? 네, 하은이라는 친구는 이런 거는 찍지만 좀 다르게 찍답니다. 또 하은이라는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당신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잠깐 저 뭐 좀 말해도 될까요? 뭐야? 시티를 에이 몰라 이렇게 한번 갑니다. 와 다른 다양 하네요. 와 울랄라네 완전. 자기만 한번 살고 저는 안 시켜주고 있을지. 제가 다이아몬드 샀잖아요. 어 치사해. 제가 다이아몬드를 받았잖아요. 다이아몬드 받으면 목숨 하나 해도 돼요. 알았어요. 근데 딱 한 번만. 이번엔 내가 다이아몬드를 받아보지. 자기가 받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와, 여기는 어디예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어주는 터널이에요. 와, 여기엔 돈밖에 없군요. 네, 장애물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아주 좋네요. 근데 뭔가 자꾸 하얘져가지고 무서워요. 뭔가가 불안불안한 것 같죠? 인정. 저 저기요?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거든요, 돈 때문에. 와! 제가 좋아하는 시티예요. 아, 근데 바로 죽셨네요. 열쇠 받았다. 하나 받았대요, 열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에이, 뭐예요. 하세요. 러너 게임을 제가 해서 오 여기에서 시작하네요. 아주 좋네. 아 진짜 완전 맨날 똑같은 데에서 시작할 순 없잖아요. 아 좋네요. 이게 훨씬 낫네. 저 시티보다 훨씬 낫다 막. 그쵸? 네. 그 시티는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허수아비 있다요 여기? 아 그래요? 근데 허수아비는 저는 좀 허수아비가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아요. 아잉. 항상 난 이런 식. 처음이라서 그래요. 알았어요. 처음 아닌데 몇 번째 때? 세 번째였나? 아이고 그런 소리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다 동영상에 찍히는 거예요? 네. 게임도? 네. 뚜라링. 왜냐면 뭔가 모비즌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화면 전체까지 찍을 수 있어요. 얼굴 나오고 우리는 구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폰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맞아요. 아까 저한테 말해줬잖아요. 장난이에요. 저기 허수아비 있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허수아비. 살짝 못생겼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뭔가가 엄청 잔인하게 생겼어요.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 와, 하, 후, 후, 키, 키, 카, 카, 쿠, 쿠. 원래 동영상이 좀 이러나요? 아니요. 좀 오늘따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좀 이상해지다니요. 정말 너무한 친구 아닌가요? 아이고, 장난이에요. 장난이라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Dark Forest예요. 근데 왜요? 제일 어둡고 무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요. 그러면 안 좋을만 하네요. 와우. 띠르리 띠르리리. 이제 제가 할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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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개나리사. 요거를 제 생각에는 이번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냥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돼지 저금통 저희가 아까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여드릴까요? 제 친구가 꼬리를 망쳐놨어요. 알았어, 한 번 더 해요. 뭐라고? 해주면 사야죠. 뭐를? 안녕. 얼굴 나와야죠. 와! 죽을 뻔했잖아요. 죄송 언니짜. 저 다이아몬드 하나 얻었나? 아니요. 왜? 뭔가 다이아몬드 얻을 확률은 50%밖에 없습니다. 하하하. 제가 워낙 잘 못해가지고요. 진짜 50%밖에 없답니다. 헐! 뭐지? 100%였나? 전 항상 이상한답니다. 이런 식. 감사합니다. 노피키. 이따가는 제가 돼지 저금통을 보여줄게요. 저희들이 조금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사실 엄청 공들여서 만들 거지만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제 친구가 꼬리를 망쳐놨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학교 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살짝 망쳤어요. 살짝이라뇨. 꼬리가 뭉개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다니 엄청 잔인하고 뭐심입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하다니요. 친구의 이런 점을 알려주다니. 아니 친구가 망쳤다고는 말해야죠. 제가 망쳤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뻔뻔히 친구가 망쳤다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전 모르겠네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이 게임 때문에. 미치겠다니요. 아휴. 자 이제 저희가 만든 돼지 저금통을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돼지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됐나? 이거 누르면 되지. 아니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무 못 보여. 자, 여기가 제 돼지 저금 아니 저 친구의 돼지. 봐봐요. 보여드릴까요 꼬리? 꼬리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지금 구멍 뚫려가지고요. 이렇게 손 넣을 수 있어요. 그 여기. 하고 제가 망친 꼬리는 여기 있어요. 다리가 빠져버렸대요. 아 근데 구독자 좀 많이 주세요. 저희는 구독을 눌러야 해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합니다. 이걸 리얼로 따라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센스쟁이 알겠죠? 다음에 저희 둘이 한번 잘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안녕인가? 안녕. 근데 이거 절대로 사지 마. 살게. 이건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 친구의 탭을 한번 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요. 안 돼요. 오늘 이거 찍으러 온 겁니까? 좀 다른 게임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음번에 게임 차례 될 때 부를게요. 다음에 게임 찍을 때 부를게요. 아무튼 자 이거를 딱 눌러주고 좋아요 구독을 요래요래 해서 딱 눌러주면 센스쟁이 귀염둥이 아 엄청 좋아요? 표현이 과하군요. 눌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알바 센스쟁이에요. 표현 과한 제 친구 차린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 친구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구독 좀 해주라 그래 나의 꽃본사 말려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더 플레이할게요. 아, 제 차례인데 왜 당신이 하시죠? 아, 죄송. 제가 좀 성격이 이래요. 이게 이상하죠? 하지만 뭐 수다를 많이 떠는 법이랍니다. 그래야지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 친구는 저를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왜 지금도 귀찮은 거잖아요. 제가 언제 귀찮대요? 그럼 저 안 귀찮아요? 오예! 오히려 제 친구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닌데요. 아세요? 언제? 미리 이거 항상 이렇게 내가 되네. 내가 정말 퍽퍽퍽. 제 타블렛 보시면 물러내세요. 지금 폰 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타블렛까지 부서지면. 띠라리. 전 아빠한테 없다니다. 핸드폰까지 떨어뜨려서. 고장났는데. 근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갈 때 안 눌러주시면 아시죠? 표현이 과하죠 지금도. 꼭 눌러주세요 하고 끝내면 되는데 말이죠. 알았어요. 꼭 눌러주세요. 알겠죠? 아 귀여운 적인가요? 저희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맞으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게임 해드리고 노래 불러주세요. 하면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부르는 날은 얘가 말한 거니까 제가 어이 깜짝이야. 얘도 부를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어이 깜짝이야. 나무에 뛰어놀았어. 이제 너 있잖아요. 얘가 요구한 거니까 얘 불릴게요. 같이 정말 같이 불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알아맞히지 마시고 할머니는 댓글 남겨주시면 안 돼요. 지금 얘네 할머니도 시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알려주시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시청자분들이 맞춰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왓? 그리고 저희가 무슨 형인지 알아맞히시면 저희가 원하는 것을 두 가지 해드릴게요. 저기 너무... 하지만 한 명씩만 받아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네. 그냥 막 다음에 제일 먼저 해가지고 맞힌 사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근데 아무도 안 맞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예 못하는 거죠? 호호호. 뭐 인기가 이렇게 없지? 저기요? 뭐합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 표현이 과합니다. 이 친구 정말로 저만 약올리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언젠 저한테는 안 그랬나요? 자, 시작하세요. 주세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빼고 알아맞혀주세요. 또 제가
정확히 알아맞히신, 생일까지 알아맞히시면 저희가 진짜 너무 요구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빠요. 죄송합니다. 이건 대체날입니다.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저희 몇 살인지만 써주시고 댓글로 하고 있잖아요. 맞추시면 저희가 요거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 꼭! 댓글은 사랑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둘이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몇 살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100살이라고 정년부문 없겠죠? 적으시면 저는 죽여. 잠시만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댓글로 우리가 몇 살인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빠이. 좋아요 구독 안 잊어요. 열심 너무 좋아요. 알겠죠? 좋아요 구독 안 잊어요. 오케이. 빠이빠이. 빠이빠이.